끔지다. 방금 나왔다. 응. 어떻게 하는 거야? 에이. 아이고. 아이고, 양명숙이가 채봉석 씨를 데리고 놀러 갈 복이 없네. 복이 좀 없다. 그래. 이거라도 내리자. 그래. 응 대신 닭이다. 아이고. 역시 안 하던 일은 하는 게 아닌가 보다. 아우, 공기가 다르네. 그래. 여서 꼭꼭이 바람 좀 맺고 가자. 뭐. 올라가면 너무 멀겠지? 뭐 때문에 막으라는데 못 가는데. 뭐. 아니, 봄, 여름, 가을도 있는데 굳이 겨울에 좀 일찍 가자 하지. 아이고, 반성해라. 마누라를 방구석에만 잡아가면 돼. 에이, 와이, 와이샤. 이대로 그냥 가긴 아쉬우니 천문대 땅은 못 밟아도 눈에라도 실컷 담아보는데. 아쉽다. 아쉬워. 아유, 맛이 없다. 집에 가서 라면이네끼리 먹자. 라면이네끼리 먹자. 날 춥다. 날 좀 데리고 어디 좀 자주 가라. 내 같은 여자 없대. 나 식어다 가자. 방구석에만 믿어도 되나? 응. 할 수 없다. 믿어도 되나? 응. 진짜로? 그래. 알았다, 뭐 속지 뭐. 그때 또 코로나 끝나면 안 가겠나? 원래 부부 사이는 속고 사는 사이다. 뭐. 그래. 알아도 모른 척, 몰라도 그래. 모른 척. 그래, 나도 알고 있는데. 에이, 으이추. 에이, 아쉽네, 정말 아쉽다. 아, 정말. 가자, 아쉬워도 할 수 없고. 우리도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갈지 못하는 것도. 자, 으이추. 그래. 또 한 번 속는 셈 치며 다음을 기약한다. 모처럼 바람 좀 쐬보려던 계획은 어긋났지만 덕분에 찜질방 마무리할 시간이 생겼다. 저기 추운데 뭐해? 어? 아이고! 항토 저거 바르나? 그래. 대박, 대박. 우와, 손자리네. 내 천장 손자리는 거 처음이다. 칠해라. 칠? 황토 칠해라. 왜 하는데? 푹 담가라. 아, 이거는 이렇게 되라면. 어. 그 다음에 무뢰진다, 이거. 더 봐라. 보기엔 설렁설렁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려니 마음 같질 않다. 아이고, 또 어렵네.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. 여기서 쉬운 게 있겠나? 아이고, 어렵다. 아우, 발이. 발이 어렵다, 자기야. 아우, 발 싫어. 아이고 뒤래, 뒤다. 내가 뒤다 갈라가 있지, 지가 먼저 뒤다 갈라. 뒤 죽겠다. 그래도 이것이 찜질방이 되고 나의 비밀방이 되니 좋네. 싸움 여하가 잘 수도 있고. 50대는 또 그런 게 필요해요. 무뚝뚝해서 섭섭할 때도 있지만 봉석 씨는 오늘도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을 안겨주는 남편이다. 와, 연기 올라온다. 자기야, 연기 올라온다. 한 두 번 정도 더 있는데 계속 손 봐야 돼. 잘 됐네. 잘 됐다. 그래. 멋지게 됐다. 어? 멋지게 됐어. 됐지? 응. 야, 사람이 어?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아, 나 꿈 꾸는 게 너무 요즘 조금 한계시죠. 이루어져서 너무 좋네. 아이고 오빠띠, 아이고 오빠띠, 애무따 애무따 애무따, 아이고 애무따, 아이고 애무따. 오래 뽀뽀해라. 아, 됐다.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그 꿈을 이뤄가며 요즘 부쩍 웃음이 많아진 부부. 것 아닌데 별거 없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하는 게 진짜 잘한다. 잘하지, 최고지. 뭐
해가지고 이상 뭐 더 좋은 게 있노 하면서 그 행복해 할 때 즐거워하는 모습 그 자체가 행복한 게죠. 일한다고 뭐 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도 마누라 생각을 입만 띄면 다 해주거든요. 그래서 뭐든지 왜냐면 저 마누라를 좀 편하게 해줄까를 늘 궁리해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 가시죠. 알겠지요? 그래, 오케이 오케이.